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우리 고전 가요, 즉 트롯 장르에 있어서 전주, 즉 우리 독주나 합주가 들어가는 앞머리를 우리가 전주라고 하거든요. 전주란 용어를 씁니다. 이러한 전주 부분이 특히 우리 고전 가요에 정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시춘 작곡의 비 내리는 고모령의 전주 부분, 즉 도입 부분을 좀잘 표현해 보고 싶다는 여러 질문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교본 입문 기초편의 58페이지에 이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대신에 전주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 부분을 따로 제가 지금 영상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두 줄입니다. 전주는 두 줄이고요. 박자는 4분의 2 박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숫자보와 오선보를 동시에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악보상에서는요, 숫자보를 보시면 됩니다. 즉, 이동 도법으로 악보를 읽는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A마이너 하모니카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무난한 키죠? A마이너. 그러면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지금은 불지 마시고요. 눈과 귀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 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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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파미도시라, 도, 시미라, 시, 도시, 도레, 미라, 레, 미파미, 랄라, 시, 도, 도시, 라, 파미레, 파, 미파미레, 미레, 도레, 도시라, 시, 미파미, 미, 라, 미, 라, 시, 도시라, 시, 시파미, 도시라. 네. 그리고 앞으로 보시면 베이스 부분을 제가 따로 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부분은 물음표를 그려 놨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고요. 4분의 2 박자의 경우, 4분의 2 박자 경우에 자, 우리가 베이스를 넣을 때요. 베이스 주법을 넣을 때 16분음표는 베이스를 거의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4분의 2 박자의 경우에는 16분음표를 덜어 넣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표기가 16분음표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방금 설명해 드렸죠. 16분음표는 빠른 스케일이기 때문에 거의 베이스를 넣지 않습니다. 다만 4분의 2 박자의 악보상에 있어서는 덜어는 16분음표에다가 베이스를 넣는다는 거,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제가 하모니카를 한번 불어 드릴게요. 잇따옴표, 셋 잇따옴표 보세요. 미, 미파, 미파, 미파 이 부분, 미파미도시, 미파미도시 잇따옴표는요, 항상 처음에 약간 템포를 조금만 길게 해주시면 잇따옴표가 살아납니다. 미파미도시, 아시겠죠? 미파미도시라도 아니고 이렇게 불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마디 미파미레미레 도레도시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앞 있다는 표의 앞부분을 조금만 늘려주라는 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 박자로 한번 풀겠습니다. 원 박자로 처음에는 제가 천천히 불렀고 그 다음에 정박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 물음표 부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과제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부르는 걸 듣고요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표기는 해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고. 그러면 두 번째 줄 라미부터 해볼게요. 반복해 보겠습니다. 진행에 있어서 이 악보상 그대로 불러도 되지만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조금 머신한다는 거죠. 알겠죠?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 도움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저의 교본 58페이지에 실려 있는 곡을 연결지어서 제가 한번 끝까지 한번 연주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